안녕하세요. 후다닥이 앞에 있는 건 새우예요. 오늘은 새우를 가지고 매콤하게 새우살 좀 부쳐볼게요. 쪽파는 쫑쫑쫑쫑 썰어요. 홍고추와 청양고추 썬 다음에 이렇게 곱게 다져주세요. 깨끗하게 손질한 새우살을 썰어놓은 채소와 함께 섞은 다음에 맛술 한 숟가락, 맛소금으로 간을 살짝 해주세요. 달걀 2개 정도 넣고 이렇게 뭉쳐지지 않게 해서 잘 펴주세요. 덩어리가 지지 않게. 새우전을 부치실 때는요, 불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, 중불에서 맞춰놓은 상태에서 은은하게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셔야 전이 이쁘게 구워져요. 제 영상 보시고 새우살 좀 맛나게 드세요. 가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꾹 눌러주고 가시고요. 자주 자주 놀러오세요. 안녕히 가세요.